자, 이거 다 애동이가 치우세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털 때문에 환장을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털 관리하는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것들은 실제로 제가 거의 맨날 쓰고 있는 거고, 지금 광고 딱지가 붙어있는 이유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감자님들한테 할인해주신다고 하셔서 붙어있는 거니까 의심 없이 써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볼돌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거 아닌데? 웁스! 저는 무인양품 카페트 클리너라는 돌돌이를 쓰고 있어요. 하나에 5,900원이고 이렇게 스탠드도 원래 있거든요. 리필은 3개 들어있는 거에 3,900원이에요. 이거 처음 살 때 거기 달려있던 택 거리거든요. 이거를 현관에다가 하나 놓고 옷방에 하나 놓고 침대 옆에다가 총 3개를 놓고 있습니다. 돌돌이는 집사님 취향이 살짝 갈려요. 가장 유명한 게 고로고로 빨간색인 것 같고,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는 베스트 토레서 그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색이 보면 여기 so many 비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한번 이렇게 밀어줄 때가 있거든요. 좋아한다니까요. 오, 똥꼬. 그래서 저도 너무 막 손가락이 쩍쩍 붙을 정도로 센 거는 부담스럽고, 또 시중에 파는 아무 돌돌이를 쓰면 접착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 무인형 돌돌이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얘도 집사님들이 많이 쓰는 돌돌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접착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예뻐요. 깔끔한 편이에요. 일반 돌돌이입니다. 다음은 무인용품 돌돌이입니다. 똑같은 털 양에 똑같은 옷을 민 건데, 일반 돌돌이는 하얗잖아요? 얘가 더 까매요. 왜냐면 검정 옷에 붙어있는 실 먼지까지 같이 달라붙은 거거든요? 이 일반 돌돌이도 털 잘 떼지기는 하는데, 오, 쉣! 털 잘 떼지기는 하는데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이게 금방 접착력이 닳다 보니까. 대신에 얘는 접착력이 세가지고 한 방에 굵게 뗄 수 있다는 점. 근데 매장에 가보면은 이거 말고 의류 클리너라고 더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거 사지 마세요. 진짜 쉣입니다. 오우 진짜. 자, 다음은 제가 맨날 돌리는 로봇 청소기인 클리엔 R9 제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닥에 털이 안 보이죠? 과연 진짜 없을까? 지금 빨리 여러분들 바닥에 빨리 후레쉬 비춰주세요. 빨리 지금. 후레쉬를 비치면은 머리카락, 털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온 뒤로는 로봇 청소기를 진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플로 버튼 띡 누르면은 알아서 청소합니다. 잔털, 잔 모래, 잔 먼지 이런 거 엄청 잘 제거를 해주고, 대신에 거의 부어놓다시피 한, 예를 들면 입양간 겨울이 같이 모래를 포크레인처럼 푸는 그런 모래는 흡수를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미니 발 같은 게 청소기에 달려있는데 이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먹는 거라서 너무 많으면 오히려 침류도 나가더라고. 로봇 청소기를 아예 안 써보다가 쓰니까 좋은 점은 양말이나 안주 같은 거 이제 막 던져놓는 스타일인데 조금 덜 던져놓게 됐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이렇게 좀 위에 있지만은 얘네들은 맨날 바닥에다 코 박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먼지가 더 잘 노출이 되니까 청소를 더 자주 해줘야 되는데, 청소기를 못 밀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돌아가게 냅둘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자, 다음은 이렇게 털이 안 붙는 친구를 쓰는 방법입니다. 정리 좀 할게요. 우와. 이것은 제가 이사 올 때 선물 받은 플로라 욕십수 차렵 이불인데, 약간 바스락바스락 호텔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것보다는 사각사각 바삭바삭 탄탄한 애들이 털이 확실히 덜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불편할수록 털은 덜 박힙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 하이바 친구를 쓰거나, 여름에는 이것도 약간 시어서커 원단이거든요. 약간 비닐 같은데 시원한 사각사각한 이런 시어서커 원단도 여름에 쓰시면은 확실히 털 박힘이 덜해서 좋고, 아예 반려동물 전용으로 나온 이불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마이크로 화이바 원단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와 진짜 좋은 거 찾았는데 다음에 또 살라고 들어가면은 그 브랜드가 망해서 없어져 있어. 그리고 제가 침대 패드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고 싶은 사람만 사. 괜히 또 내가 말했다고 사지 마. 왜냐면 애동이는 응가를 조절을 못하니까 가끔 이렇게 침대에다 뿌직한단 말이에요. 제가 빠르게 찾아서 닦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걸 좀 나중에 찾으면은
이불을 세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찮아서 산 이 침대 패드예요. 재질이 느껴지려나 이 광택감이 완전 방수예요. 강아지 쉬 이런 것도 다 안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재롱잔치 할 때 입고 댄스 하는 비닐 쫄쫄이 그런 아! 내 손가락이야. 그런 원단이에요. 이게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이 눕잖아요, 맨몸으로.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쩍쩍 달라붙는. 저는 너무 편합니다. 애동이 똥 싸면은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완전 깨끗하게 다 지워지니까. 땀 많은 사람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애동이 따라온다. 애동이 따라온다. 자, 다음은 제가 쓰는 미니 건조기입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세탁기 앞에다가 놓고 쓰고 있어요. 집에서 쓰는 수건이나 잠옷은 털이 많이 붙으니까 무조건 건조기 넣고 돌리고 있어요. 빨래하고 건조기를 돌리면은 털이 뭉쳐서 뭉탱이로 나오는 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 색깔 있는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왜 나 때는 안 나왔지? 우와, 갖고 싶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장점만 알려드리면은 수건에서 걸레 냄새 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런 애동이 털이 좀 덜 붙고 옷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건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류 관리 기능? 에어드레서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겨울옷이랑 니트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미닉스 프로에는 울 섬세 코스가 있어가지고 좀 열에 민감한?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옷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지금 추가한 거야? 혹시 저처럼 이런 건조기에 옷을 넣었다가 줄어들까봐 불안하시는 분은 저도 그러는데 좀 건조기 자주 돌리고 싶은 옷은 한 사이즈 애초에 크게 사거나 뭐 속옷, 양말, 잠옷, 수건 이런 것만 주구장창 돌립니다. 그렇게만 해도 걸어야 되는 빨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 진짜로 수직 상승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감자님들한테만 판매 링크가 열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영상의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요. 자, 마지막템 어디 갔어? 자, 바로 이겁니다. 이미 유명한 쓰리절비예요. 이 끝이 약간 이렇게 고무 삐빅삐빅하게 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주장 강한 날아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청소 도구예요. 저는 바닥에 많이 쓸 줄 알고 이렇게 긴 버전을 샀는데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바닥은 어차피 애 청소기가 알아서 할 거고 저는 저 침대를 더 많이 돌돌이를 하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서 불편하니까 차라리 짧은 걸 살걸? 다음에 페어 갔다가 이거 작은 거 있으면은 하나 뽑으려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꿀팁인데 고무장갑이죠, 고무장갑. 고무장갑 준비해. 물. 워터. 워터 살짝. 이러고 가. 가. 이런 스크래처 재질 있죠? 이거 긁어. 고무장갑 낀 채로 긁어. 긁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인간 쓰리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다가 해도 되고. 아니죠? 그냥 몸이 힘들 뿐. 인간 쓰리잘비가 되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너털이요. 애동이 너털. 왜냐면 더 스크래처는 너밖에 안 쓰기 때문이지.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빨리 가서 저희 고무장갑 그거 빨리 긁어보세요. 빨리! 지금 빨리! 제가 아까 전에 건조기랑 청소기 사실 분 나무라고 했죠. 남자님들 전용으로 되게 저렴하게 오픈을 해주셨는데 어디에서 검색해도 제일 싼 가격일 뿐더러 다람이의 고향인 천사들의 보금자리 보호소의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가 됩니다. 필요 없는 분은 굳이 사지 마세요. 클리앤 R9 로봇 청소기는 지금 37만 9천원에 무료 배송이고 지금 화이트 색상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10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화이트 사실 분은 달려가시고 제가 써보니까 먼지 관리하기 좀 귀찮으신 분들은 검정 색깔 쓰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미닉스 건조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상태인데 제가 쓰고 있는 저 하얀 거 9버전은 28만 9천원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온 막 색깔 예쁘게 나온 버전은 31만 8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아지 고양이 집사님들을 위한 털 관리템 후기였습니다. 제가 더 좋은 제품을 찾으면은 또 당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안녕!